기업 관련 뉴스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장하는 기업부터 보고 가시죠. 센서뷰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됩니다. 2015년 설립된 이 센서뷰는요, 고주파 영역에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RF 연결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5G 안테나 그리고 반도체 측정 장비 등이 주력 제품입니다. 특히나 우주, 항공, 국방, 반도체 등 다양한 전방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를 이끈 주요 업종과 연결이 돼 있어서 특히나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일반 투자자 대상 경쟁률은 1,568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증거금은 3조 4천억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보다 약 25% 높은 4,500원을 확정됐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2차전지를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에코프로는 종가 기준으로 어제 111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황제주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개인의 매수가 몰리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계열사들인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5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20조 원대였는데요. 이제 2배 이상 오르면서 40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연말부터 이 2차전지 소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증권은 생산 능력 목표치가 상향됐는데 그 가운데 양극재와 리튬 생산 목표 상향이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와 2차전지 부럽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 관련주들인데요.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센스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펜트론과 동훈 아나텍도 꾸준히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펜트론을 집중 매수했고요. 개인들은 아이센스와 동훈 아나텍에 몰렸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은 기술 이전 계약과 상품 출시 일정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펜트론이 기술 이전에 성공할 경우에 주가가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주 소식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가시죠. ALT가 일반 투자자들 대상 공모 청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종 이 경쟁률이 약 2,512대 1로 집계됐는데요. ALT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검사 전문 기업입니다. 청약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증거금이 약 7조 700억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난달 상장의 가격 제한폭 완화 조치 이후로 공모주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LT는 27일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 만큼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